단양과 문경 사이의 경계인 21구간을 하늘째를 출발해서 벌째까지 약 24km를 12시간 반 산행한 영상인데 황장산 이후의 고도와 녹의 시간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해발 530m. 하늘째인데 공원관리 추수고 하면서 나왔네. 조령 사무인 이화령 조령 하늘째 중에 제일 먼저 개통됐대요. 문경 쪽으로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늘째에서 바라본 포암산. 하늘째 출발합니다. 하늘째 해발 30에서 막 올랐습니다. 여기 옛날에 판 호 6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성터 같기도 하고. 성터입니다. 몇 개 바위가 나오고. 예, 한 3분쯤 올라오니까 하늘샘이 하나 있네요. 385m에 있는 하늘샘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사가 시작됩니다. 아마 30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암릉은 아닌데 바위들이 많이 섞인 바위길이에요. 바위길이 계속되는 거. 포암산 오르는 길이 계속 바위길 한 35도쯤 되는 것 같네. 한 15분쯤 경과해. 아유, 저 수소 바퀴 갖고 나가세요. 아, 이쪽으로 타지겠어. 빨리. 왜? 17분 경과 475. 돌바위를 경사 35도를 지나서 지금 능선 가까이 왔어. 18분 만에 500m의 능선에 닿았어요. 그 능선 조망대에서 뒤돌아본 먼저 번에 했던 백두대간 걷습니다. 하늘째 넘어요. 510m에 누군가 돌탑을 쌓았네. 535m 왔어요. 22분 경과 지점이요. 해발 545 앞에 능선이 보여요. 아주 시원한 바람에 영접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 580 능선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30분을 포함해서 포함산까지는 40분. 네, 능선에 이제 완전히 열렸어. 아니야, 우리도 이 바위길 35도 정도 경사를 따라서 이 33분 앞에 조그만한 암봉이 하나 나타나는 암릉이야. 그 암봉에서 바라본 포함산 정상이. 그 암릉에서 바라본 서편으로 저쪽 하늘째 넘어 미륵리가 보이네. 665봉에서 뒤돌아보는 하늘째 쪽에 저쪽에 하늘째 있는 데고 44분 720m니까 로프를 타야 되는 데가 있는 데 있네. 좌측으로는 월악산과 멀리 충주호가 보이네. 여기 충주호. 그 덕주봉 있는 데를 지나서 저쪽에 이제 미륵리 쪽에 안내판에 정상까지 하고 만수봉은 50분 만에 이제 포함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해발 960 얼마 나왔네? 960이? 자, 여기가 해발 960 2m의 포함산 정상인데 여기가 백두대간 능선입니다. 우리 지금 쫙 갈 거예요. 50분 만에 올라온 포암산 정상에서 잠깐 휴식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여기까지 오는 길은 계속 바위 능선 길이었습니다. 이 포암산 자체가 바위 덩어리 하나예요. 자, 지금 포암산 정상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정상 출발 10분 만에 나오는 안내판이고 여기는 해발 950m. 어디 가도 우리 15,000원, 10,000원 내야 되잖아. 내려오는 길은 약간 경사가 있어요. 하산 11분 지점이에요. 경사가 심하지 않고 육산길입니다. 920에서 지금 단양 쪽으로 지금 북쪽입니다. 하산 12분 지점에 있는 안내판인데 만수봉은 4.5km네. 여기 835 나오네. 우측으로 보이는 마을입니다. 앞으로 갈 능선 800인데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네요. 79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만수봉 4km 지점 능선에 있는 안내판이요. 내려오기 시작한 지 아마 하산 36분. 지금 여기 840봉을 지나고 있어요. 835봉을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차고요. 왜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여름이 다 간 것 같아. 네, 지금 계속 편안한 능선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발 820. 하산 50분 만에 835봉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아, 하산 54분 거리에 있는데 만수봉 지금 3km 남았고 편안한 능선 860봉에 있는 안내판인데 지리산까지 포함산은 2.2m, 방향이고 대미산은 8.7km, 해발 849.
불참나무지대 포함산은 3.1km, 만수봉은 2.0km, 850 안구에 와 있는데 이 만수봉은 왼쪽으로 가네. 2.2km, 억수리가 4km, 대미산이 이쪽으로 안부에서 쉬시게. 표지판 표시는 해발 880으로 나와 있어요. 만수봉하고 억수리, 포함산, 대미산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안부에 십자로를 지금 관음제라고 그러는데, 관음제 출발 5분 900m 지점입니다. 졸참나무지대 20도 정도 육산길을 걷고 있어요. 10분 만에 940봉에 올라왔어요. 좁은 돌 능선길을 따라서 여기 지금 935봉에 온 길을 뒤돌아 봅니다. 앞에 보이는 건 포함산. 포함산에서 왼쪽으로 그 백두대간 능선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저쪽이 그 부봉 있는 데가 덕산 313 삼각표. 935봉을 내려가면서 보는 이 북쪽으로 난 길이에요. 그 삼각점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바른 쪽으로 돌면서 이 월악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35봉에서 내려가는 길은 얼마는 안 되지만 좀 험하고, 27번 숫자로에서 출발해서 지금 880봉 옆을 지나고 있어요. 이런 칼바위 능선이 여러 곳 있어요. 30분 지점인데 역시 좁은 능선 돌길이고 880 앞으로 갈 봉우리. 31분 885봉을 내려갑니다. 810 안부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35분 810 안부에 내려가고 있어요. 42분 822m 나오니까 암릉이 좀 나타나고 경사도 심해요. 46분 895봉이 올라왔어요. 835 안부를 걷습니다. 830 능선에 굴참남부 1시간 790 능선에서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내가 근데 저 앞에 안부로 내려가고 있어요. 십자로 갈림길에 왔어요. 선왕당 같기도 하고. 761시간 5분 만에 도착한 여기 선왕당 마냥 조그맣게 십자로 갈림길이 있어요. 네, 저 밑으로 마을이 하나 보이네. 계곡을 따라서 거기는 월악산은 들리지 않았고, 이게 이제 줄산으로 가는 능선길이에요. 네, 전체를 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시간 한 5분쯤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반갑습니다. 여기는 해발 785m. 800m 1시간 22분쯤 경과했어요. 군이 넘어갔고. 1시간 24분 815봉 지금 오르고 있어요. 전망대 바위가 하나 나오는 거면 우측으로. 지금 저망이 좋은 암릉을 걷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우측으로 보죠. 우측으로는 저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거가 하늘재고, 저 뒤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지금 포암산이었어요. 자, 이 길은 여쪽 능선은 우리가 지금 내려온 대관능. 그래야 얘기거리가 많고 형님. 막 얘기 나오고 재밌는. 1시간 40분 830 능선에서 내려가는데 이 로프가 있고 경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내리막 경사 로프 있는 데서 바라본 대미산이에요. 또 한 번 로프가 있고 저 아래 안부가 있는데, 아, 조금 좀 거기에 아주 나쁘군요. 그래. 1시간 56분 810 능선에 있는 나무인데, 2시간 지금 860 오르고 있어요. 2시간 21분 걸려서 지금 1000봉이 올라왔네. 2시간 22분 1032 너덜지대 지금 왔어요. 저쪽에 지금 월악산. 자, 앞에 보이는 건 월악산 주봉이고요. 앞에는 용화구고 멀리는 충주댐이 지금 보일 것 같습니다. 너덜지대에서 뒤돌아서 우리가 올라온 능선길을 따라가지고 포암산까지 한번 가보겠어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아, 저쪽으로 해서 포암산, 뒤로는 주울산, 월악산 영봉에서부터
포함산이요. 이게 포함산 설정입니다. 자, 왼쪽으로 더 뒤에는 포함산. 좌측 너덜리대에서 잠깐 쉬었다가 아직은 1025봉이 올라갑니다. 여기 1032봉역과 꾀꼬리봉 갈림길 아닌가 싶은데 2시간 36분 그 너덜리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015 능선을 걷고 있습니다. 3시간 1055봉에 오르고 있어요. 1034 삼각봉 여기까지 3시간. 3시간 총 5시간 만에 여기 지금 육산길에서 능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는 1020m. 3시간 20분 860안부에 지금 도착해요. 지금 도착한 데가 865m의 안부인데 십자로 갈림길이 있어요. 해발 900m의 브리기째에 와 있어요. 대미산 40분 걸리네요. 여기서 이 브리기째 브리미기째에서 5분 935 전부 참나무지. 계속 육산 한 15도 정도 편안한 능선길을 걷고 있어요. 계속이요. 1100m 지점의 그 고개에서 30분 경과됐습니다. 1115m의 대미산까지 오는데 35분 걸린 것 같아요. 서쪽에서부터 오던 대간길은 여기서 북쪽으로 꺾입니다. 115m네. 1115m 대미산에 와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뭐 먹을 거 없어. 이거. 아니요, 지금은 아니요. 이건 저기요. 아니, 아까는 예, 예. 고맙습니다. 부산서 오신 덕마루 산악회원들이 대미산 정상에서 우리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 대미산에서 지금 북쪽과 동북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가 단양 있는 데쯤 되지 않나 싶은데. 아, 여기는 내리갈 백두대간 능선. 대미산에서 북쪽 능선을 타고 1052봉까지 갔다가 거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세목재로 내려갑니다. 지금 북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대간 능선과 앞에 보이는 바위 있는 저 황장산. 1025봉을 가고 있는데 우측으로 갈림길이 하나 있네. 문수봉 갈림길에 와 있는데 황장산 한 6.3km 남았네. 그래서 우측으로 갑니다. 여기서 대미산까지는 약 40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문수봉은 1.8. 1050m 그 지금 펜 말리는 바로 옆에 보니까 1050m 헬기장. 아, 우리 굴참나무지대를 계속 걷고 있어요. 대미산 출발 40분 만에 여기 지금 900 능선에 도착해 주변은 낙엽성지입니다. 대미산 출발 50분인데 825 안부를 지나가고 있어요. 825m 그러니까 헬기장이 또 하나 있군요. 헬기장 위 삼각. 본래 입히고 강아지 모양을 만들었네. 대미산 출발 1시간. 지금 여기 875 능선 걷고 있습니다. 대미산 1시간 10분 거리.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뭐, 이불을 가지고 얼리 간다고? 예? 이불은 뭐 여름에 뭐 필요해요? 대미산 1시간 20분 지점. 예, 해발 890 능선입니다. 안봉이 조금 나온. 대미산 1시간 30분 지점. 한 20쯤 되는 봉이 올라가네. 1시간 35분 대미산 975 봉이 올라와서 휴식 취합니다. 대미산에서 1시간 50분 지금 920봉이 올라왔어요. 840봉 옆을 지나는데 주변은 졸참나무 숲입니다. 옛날 그 전주가 하나 여기 서 있고 3시간 5분 경과했어요. 대미산 795 안부예요. 묘지 같기도 하고 고압선 철탑. 흔히 이 근방을 남아내는 백두대간 중에 중간 지점이라고들 얘기해요. 철탑에 붙어있는 안내판. 이 철탑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차갓제 안생다리로 가는 차갓제 갈림길인 그 고압선 철주 있는데 750m에서 지금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3시 40분 차갓제 도착. 십자로 가 있는 차갓제에 왔어요. 대미산은 4시간, 황장산은 1시간 40분. 십자로입니다. 6분 만에 차갓제 출발. 815봉 도착. 7분 820 넘어가요. 820봉 내려와서 여기 지금 1분 됐네요. 낙엽성 능선을 걸어요. 13분 작은 차갓제를 향해서 지금 갑니다. 13분 헬기장에 왔고 앞에 지금 보이는 게 황장산. 빗방울이 조금씩 떴네요.
헬기장 바로 옆에는 잣나무밭. 차가 제 18분 815. 20분 암릉지대에 왔고, 거기서 바라보는 황장산. 예, 저리 거쳐서 황장산 정상. 24분 845 능선. 앞에는 황장산. 우측으로는 여기 마을이 보이는데. 칼바위 능선과 생겼고, 앞에 보이는 게 황장산. 계속 암릉길이네. 한 시간 경과 지금. 계속이는 돌길 계속되네. 비는 벌써 바위에 촉촉하게 젖어. 975 전망대예요. 아, 여기 전망대 바위가 있고, 저 앞에 황장산이 보입니다. 황장산. 황장산 정상 가까이 왔는데, 이 로프를 타야 되는 데가 있네. 뒤돌아봅니다. 조금 전에 왔던 그, 요 앞이 전망대 바위고, 요 능선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우측으로 보이는 덩어리. 1시간 20분. 지금 1045봉이 올라왔는데, 저 앞으로 마을이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1040, 한 45봉쯤 되겠네. 아, 바위 옆으로 가면서 아주 옆으로 이 로프 위험하네요. 로프 타고 가는 길이 아주 위험해요. 밑에 미끄럽고. 아, 여기 뒤돌아본 건데, 이 바위, 왠지 여기서 이렇게 바른 쪽으로 로프. 절벽도 심한데가 아주 칼바위 능선이고 해서 아주 위험하네요. 여기 계속 로프가 쳐져 있어. 뒤돌아봤습니다. 아, 저기 아주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1시간 23분 1055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이 단양 쪽인 것 같습니다. 뒤에는 헬기장이 있고, 여기 황장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 예, 아까 부산분들 또 만난 것 같다. 백두대가지고 지금 황장산 정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정상 앞에 있는 헬기장. 내려갈 능선길 한번 보죠. 예. 1시간 30분 만에 황장산에 올랐다가 지금 거기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도 암릉이 많아요. 1시간 38분 1015봉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까다로운 데가 있고, 뒤에 보는 건 지금 바로 막 내려온 덩어리에 뒤돌아본 겁니다. 계속 좁은 암릉길로 지나있네. 칼바위 능선을 위해서 먼 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 위가 황장산 꼭대기였습니다. 황장산 북쪽 그 뻗은 능선에 있는 암봉들. 천호 안부를 거쳐서 다시 또 올라가네. 1시간 47분 1040을 좌측으로 트래버스. 트래버스가 아니고 1040봉이었고 계속 암릉길이 되는구먼. 여기도 뭐 이리 가는데 낭떠러지의 칼바위. 자, 저 위도 다 계속 가야 돼. 칼바위 능선을 막 지나서 뒤돌아본 황장산이요. 안 보이네. 여기 황장산 2시간 지났어요. 우리가 막 원산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황장산 쪽인데, 요 바위 위에 황장산 이쪽에 있는데 저 잘 안 보이고, 황장산 앞에 있는 그 능선 앞, 저기는 벌써 운해가 끼기 시작하네요. 지금 올라갔던 전망대 바위 뒤돌아본 거예요. 아, 여기는 갈림길 있는데, 이쪽이 로프 매졌는데, 여기는 우측으로 갑니다. 능선 그대로 똑바로 가요. 능선으로 똑바로 오니까 아주 절벽으로 해서 내려가기 좀 힘들고, 로프도 있고 경사가 심해요. 아이고, 아주 경사가 뭐, 대단한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아치길이 되어버렸네. 2시간 만에 935 안부에 와가지고 좌측으로, 계곡 쪽으로 내려갑니다. 좌측 갈림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되돌아왔어요. 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지납니다. 능선 따라서 요 안부에서. 안부 바로 위에 헬기장 같은 게 있네. 전망대 바위에서 뒤돌아본 겁니다. 자, 우리가 2시간 28분 975봉에 오르고 있어요. 975봉 너럭바위 여기 바위에, 바위에 헬기장 있고, 또 저 위에 980봉 등지는데 안봉이 있네. 안봉에서 바라면 저쪽이 부봉 있는 쪽이고, 거기에 980봉에서 방금 올라온 내려다본 그 헬기장 970봉이고, 네, 뒤로는 우리가 지금 막 내려온 거 암봉들이. 저기 우리가 온 길. 자, 여기도 뭐 칼바위 능선이에요. 네. 2시간 30분 우리가 갈 능선이에요. 네, 저 앞에 운무가 기시장에 990봉에 와서 지금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 보이는 건 황장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능선인데 우리는 감투봉을 지나왔지만 이 능선에는 투구봉이 있어요. 능선은 방곡리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방곡리 양쪽에 도락산과 우측에는 우리가 내려오는 황장산과 이름이 다른 황정산이 있어요. 아, 내려오죠. 990 능선인데 여기서도 왼쪽으로 이 뒤돌아 본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네. 985봉. 985봉에서 내려가는데 계속 암릉을 내려가고 저 앞에 또 봉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야, 여기도 좀 어려워. 지금 막 내려온 암릉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능선인데 저 앞에 벌써 일부 사람들이 가서 쉬고 있네. 940봉에서 지금 내려온 봉우리를 막 뒤돌아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있는 괴곡과 우리가 지금 올려가려고 하는 능선 왼쪽으로 뻗은 그리고 저 위 3시간 지나서 900 암부를 지나서 막 오니까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또 올라가면 3시간 7분 935봉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 자 이제 저기 뭐야 벌째인가 뭐 거기 얼마 남아 여기 1000봉이네. 아주 뒷 배경 좀 봐요. 참 멋있습니다. 다음 가라 암봉이 지금 기다리고 3시간 20분 995 암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온 거 암봉우리 이렇게 해서 이 능선으로 왔어요. 3시간 22분 990 능선에 왔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벌째는 그리고 네, 능선에서 우측으로 가는 3시간 34분 840 암부를 또 올라가 3시간 40분 880봉이 전부 다 지쳤어요. 3시간 54분 910봉을 봤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벌째 가까이 온 것 같아. 마지막 보니까 우측으로 저 앞에 벌째 올라오는 길에는 저기는 전기불을 벌써 켜놨네. 자 이제 해는 벌써 서산 넘어가서 저쪽에 노을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우측으로는 우리가 넘어온 능선. 아 노을을 볼 수가 없네. 뒤돌아본 건데 백두대간 길도 12시간 반을 걷고 보니 힘들구나. 자 이제 라이트들을 켜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벌째에 도착해.